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보단 일단 위험해 하다 보면 상황이 종료돼요. 얘처럼 이렇게 재빠른 아이들은.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은요. 늘 사고에 대한 것들은 미리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도 이쪽으로 가는 자동차하고 이쪽으로 가는 자동차가 서로 약속을 해서 서로 그 질서를 잘 지키지. 그걸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될까? 꽝 하고 부딪혀서 많이 다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눈썰매장 가서는 내려오는 길하고 썰매를 메고 올라가는 길이 다르니까 이 규칙은 네가 꼭 지켜줘야 돼. 안 그러면 서로 다칠 수 있다라고 미리 안전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꼭 먼저 가르치고 난 다음에 놀이동산에 데려가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네. 가정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은 식구끼리라서 이해가 되겠지만 이제 방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는데 또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거기는 이제 40명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는 단체 학습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혜민이도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께서 너 그러지 마 했는데 얘가 그때 당황을 한단 말이야. 무참해지고 무안해지면 오바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깔깔깔 웃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무안한 마음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버틴다든가 그러면 선생님은 상당히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있죠. 얘가 차 선생님을 무시하고 말을 안 듣는 아이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미리 좀 어머니께서 숙지를 하시고 아이와 좀 시간을 많이 해서 교육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은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근데 아이들이요.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리고 저학년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엄마가 야단만 치지 않는다면요. 대개는 와서 잘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이게 오늘 이랬거든. 선생님한테 혼났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모든 아이한테 적용되는 기본 원칙은 아이의 마음은 먼저 좀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너 속상했겠구나. 이게 일단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야, 네가 그랬을 때 참 당황을 했겠네. 선생님이 갑자기 너한테 무서운 얼굴 노르지 마 했으면 참 당황을 했겠구나. 그런데 당황할 때는 당황한 만큼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당황했을 땐 당황한 감정을 표현하고 화났을 때는 좀 화난 표현을 하고 또 좋을 땐 좋은 표현을 해야지 네가 당황을 했는데 깔깔깔 웃어버리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아마 오해를 하셨겠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를 어루만져는 주시지만 그 감정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는가를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네. 역시 쉽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산만한 아이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진실 퀴즈 시간입니다. 네, 진실 퀴즈. 네. 오늘은 그 공부방의 위치에 대해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저희 두 사람 말 중에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네, 공부방에 관한 진실을 맞추셔야 되는데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들 공부방은 남향이 좋습니다. 집도 남향이 비싼 거 아시죠? 네, 그만큼 남향이 좋다는 얘기인데 이 햇볕이 굉장히 아이들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고 일단 그 신체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햇볕 자체가 어떤 그 두뇌 활동을 도와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아이들 공부방을 정하셔야 되는 이건 뭐 기본이기 때문에 뭐 진실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남향. 네, 제 말이 너무 믿으시네요. 네. 남향이 좋습니다. 예. 참고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요, 설명을 화려하게 하는 경우가 답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소박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문제는 이제 공부방의 이제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 위치가 과연 집중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햇볕이 바로 내리쬐는데 그게 집중 되겠습니까? 정신이 없지. 오히려 햇볕이 없는데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북쪽 방향이나 동북쪽 방향이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동북 쪽을 더 좋아합니다. 두 사람 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견 IQ 답지를 펼쳐라. 오, 예. 오, 이수경 씨 그리고 강상범 씨가 저를 적어주셨고요. 이렇게 되면 네네. 우리가 목적을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면 재밌잖아. 재밌어요. 김상호 씨하고 김민희 씨가 이상호 씨를 선택을 네. 하셨습니다. 평소 저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요? 강상범 씨가 역시 박민수 씨한테 약한 것 같아요. 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얼마나 더 공부해서 효과가 있느냐? 그렇죠, 효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포인트란 네. 말이에요. 네. 물론 햇빛이 있으면 애들이 나가고 싶겠죠. 하지만 같은 시간을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겠느냐? 아. 바로 그 점이에요. 햇볕이 쬐면 물론 이게 무슨 사람이 광합성 합니까? 그냥 햇볕 쬐면 나가고 싶어요. 근데 약간 좀
우울하게 차라리 공부할 때는 차라리 집중력 있게 그냥 서늘한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합성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요. 아침에 해볼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상호 씨 쪽이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은영 선생님 정답은요? 우리 이상호 씨 이상호 씨! 태용호 씨!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진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말씀 맞으세요. 왜 방에는요 적절한 정도의 그 채광이 잘 비춰져서 햇볕이 잘 들어와야 되고요. 특히 아이들 방은요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 방은 통풍이 잘 돼야 되고 그 통풍이 될 만큼의 충분한 창문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의 질문의 핵심은 책상이 딱 놓여져 있는데 바로 이제 직사광선이 쪼이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북쪽이나 동북쪽을 책상을 향해 있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책상이 이제 남향에 있어서 볕이 바로 들어올 경우에는 가볍게 블라인드를 쳐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저희 대박의 IQ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만한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저희 그 대박의 IQ 홈페이지에 오시면 네.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연락처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늘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1등은 누구시죠? 오늘 의외로 허영호 씨가 1등을 하셨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의외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아, 저도 네. 모르게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앞으로, 저는 뭐 사실 배운다는 자세로 오는데, 네. 오늘도 많이 배워서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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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패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